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고점의 추세로 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갔는데, 조금만 더 밀려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했던 자리까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 근처에서는 조금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라인 근처에, 그 다음에 여기 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따라 들어갈 순 없으니까 올라갔다 눌리는 구간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얘가 이저 고점 라인 언저리에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 따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기다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올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얘가 이런 식으로 더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위로 올렸겠죠.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다리니까 일단 좀 하락 구간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요 하락폭과 그다음에 여기서 이 하락폭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1대1이 아니라 1대1.5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한번 정도 이렇게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음봉 두 개이기 때문에 음봉 하나가 더 떨어지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꽉 차있는 음봉도 괜찮기는 하겠지만은, 시가가 형성되고 오전에 빠르게 밀렸다가 반등 나와서 마무리가 되는, 요런 것들도 괜찮다는 거죠. 요런 모습도. 여기에서. 그쵸? 예, 요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여기 영역에선 일단 분할로다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얘가 이 6,000원과 5,500원, 그 다음 7,000원 정도가 될 거, 6,500원이 될거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영역 구간에서 매수가 된다고 했을 때 반등은 요 정도 구간이 될거 같고, 만약에 이 아래 구간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까지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등 구간이 여기가 아니라 이 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주가가 밀려서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도가는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매도가를 세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수가 라인이라든지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 딱 여기 정도까지만 일단 세팅을 해놓고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뭐를 달고 있죠? 링크 달고 있죠? 이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 이쪽으로 연결이 될 거고,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저희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한 4개에서 5종목 같이 매매하게 되겠죠? 예, 4개에서 5종목 매매할 거고, 우리 오늘 3종목을 진입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갔고, 한 종목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2종목 갖고 있고요. 내일도 시장 흐름을 봐갖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또 바로 매수를 할 거고요. 당연히 이두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내일 정리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 용기 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저희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셔서 오늘 아침부터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에 오후 3시 30분에 장이 마감하면 계좌번호 한번 열어봐라. 여기에 내가 원금이 100만원 갖고 시작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원금이 마련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부분 그 VIP와 똑같이 일주일 무료 체험 진행을 할 거예요. VIP 종목이랑 동일한 종목이 나갈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거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 아니면 좀 이번 주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눌러주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랑 같이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